네, 디저랑 술이나 마셔야겠어요. 랄랄랄라, 오랄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메르입니다. 저번에 이제 조회수가 지금 아마 틱톡에서는 조회수 77만일 거고, 인스타에서는 20만 조회수. 유튜브는 한 8천 조회수 정도 될 거예요. 그 썰의 주인공인 그분을 제가 초등학생 때 첫사랑이었는데, 제가 싫다고 뛰어내려서 다리에 금이 간 그분을 다시 만나러 가는 날입니다. 왜 다시 만나냐면요. 저는 뿜빠이를 하려고 했는데 다 계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하면서 이제 다음엔 너가 사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사야 하는 때가 왔습니다. 또 마침 또 제가 너무너무 많이 힘들어요. 진짜 많이 힘들어요. 별나 힘들어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요즘 술만 계속 마시는 것 같아요. 술 마실 겸 만나자라고 해서 만날 겁니다. 일단 오늘 저녁 늦게 만나기로 했고요. 그래서인지 화장을 좀 빡세게 하기가 싫어요. 또 마침 미국에서 클린 걸 메이크업이 또 유행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화장 단계를 많이 빼서 클린 걸 메이크업을 조금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 옷도 그냥 단정하게 입었죠, 그냥. 왜 그렇게 힘들어서 술만 계속 먹는지 나중에 얘기를 할수 있을 때 썰을 한번 풀어 드릴게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보습부터 한번 해줄게요. 이거는 통만 달바통이고 안에는 다른 게 들어가 있어요. 엄청 대용량 스킨을 샀는데 저 너무 저렴하니까 이게 뭐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어 했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좀 클린한 메이크업에는 역시 우리 랑콤 땡이들밖에 없다. 오늘은 또 특별하게 스파츌러를 한번 써볼 거예요. 이 스파츌러가 사실 다이소 나이프입니다. 다이소 나이프인데 일반 다른 스파츌러보다 훨씬 좋아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한번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닥에 내비둬도 안 닿아요. 그 바닥에 그냥 놓으면은 파운데이션 묻을까봐 되게 신경 쓰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저는 그 어떤 슈퍼츌러보다 제일 좋습니다, 이게. 짜서. 여보, 얇게 올라가죠. 진짜 얇다니까? 님들은? 너무 좋아요. 얇아. 얇게 올라가, 진짜. 요즘 피부가 많이 사람이 됐죠? 요즘 피부가 점점 많이 돌아왔어요. 근데 뭔 짓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는 좀 나중에 가릴게요. 어차피 화장하다가 손 여기저기 묻고 하면은 지워지기 때문에. 오히려 기분이 안 좋으면은 입맛이 좀 과하게 도는 편인데 요즘은 입맛조차도 많이 없어요. 하지만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입장으로서는 잘된 거지만. 이야. 아, 맞다. 여러분, 해주기 전에 저 요즘 쌍꺼풀을 만드는 거에 재미 들렸거든요. 이 쌍꺼풀 테이프 협찬을 받았어요. 위로 이렇게 힘줘서 뜨시면 보이세요? 여기는 아예 눌려버리고 여기는 눈이 엄청 커져요. 엄청 신경 쓰이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 라인에 맞춰서 아웃라인으로 생기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아웃라인으로 쌍수를 해버리려고요. 쌍수 하기 전에 투표 한번 받아봐야겠어. 하기 전에 말려야지 더잘 되더라고요. 이렇게 넣어요. 이렇게 넣어서 살살살 눌러주세요.
쌍꺼풀을 양쪽을 둘다 아웃라인으로 맞췄거든요. 저는 이렇게 쌍수를 하고 싶습니다. 끈적끈적하잖아요. 그래서 화장이 할때 조금 뭉치거나 이상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 피부색에 맞는 이 색을 바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밀크티 색상. 난눈 뜨고 한번 쓱 발라주세요. 눈 뜨고. 아래에도 한번 발라줄게요. 오늘은 또 클린걸이잖아요. 여기 회기가 도는 되게 밝은 색상이거든요. 얘를 한번 발라줄게요. 이게 되게 엄청 자연스럽다. 여러분, 여기가 쌍액이 묻어서 그렇습니다. 이건 지워줘야 돼요. 이거를 써서 발라줄게요. 일단 여기까지만 해줬고요. 이 이상은 이거를 한번 써줘야 될것 같습니다. 얘가 에뛰드 하우스 블렌즈 포 아이즈 3호 핑크업인데요. 핑키 플래쉬 발라주겠습니다. 근데 되게 엄청 풀한 자연스러운 음영색이에요. 약간의 핑크한 느낌은 있긴 있어요. 발라줄게요. 끝에도. 그냥 전체적으로 전부 엄청 자연스러운 획기 음영. 엄청나게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이라인을 뭘 해줄까 너무 고민이세요. 이 중에서 이렇게 쫙 늘어서면 이게 편해요. 어떤 색상을 쓸지 딱 보이거든요. 오늘 제 메이크업에는 붉은기도 빼고 너무 진한 타이도 빼고 얘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얘. 얘를 저는 눈 앞머리 쪽에 좀 칠해주고요. 네. 이렇게 칠해줄 겁니다. 뒤쪽에. 나머지는 점막 부분으로 얇게 칠해줄게요. 엄청 자연스럽게 얇은 라인을 그려줬죠? 아, 이제 여기서 이 아이라인을 뭐로 풀어줄지가 되게 고민이야. 내가 오늘 너를 너로 풀어줄게. 얘로. 와, 슬슬슬슬슬슬 풀어줄게요. 슬슬슬슬슬. 얘를 자연스럽게 풀어줄게요. 그리고 이 눈동자가 끝나는 쯤에서 이렇게 살짝 내려주면 좋아요. 눈이 더커 보여요. 이쯤에서 살짝 내려주는 거야. 그리고 자연스럽게 여기랑 끝 애교살을 늘려줘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아, 꽃무는 애교살이 너무너무 필수. 애교살 해주니까 저는 훨씬 이뻐 보여요. 이거 봐, 눈이 이렇게 맞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렇지 않아요? 전 그렇게 느껴요. 오늘 파우더 처리는 딱히 이거 시즈미스 거거든요. 중국 브랜드. 얘를 펄감만 준다 느낌으로 발라줄게요. 03번입니다. 엄청 자연스러운 느낌에. 되게 자연스러워요, 지금. 너무 좋은데? 애교살 웃으면서 넣어줄게요. 살짝 걷어내니까 좀더 좋네요. 제가 엄청 자연스럽다고 해서 좋아했던 컬러그림 아티스트 병문안 워터프루프 펜슬 01 애쉬 브라운. 아이브로우 되게 자연스럽게 그려줬습니다. 여기는 살짝 빨갛긴 한데 모드락치예요. 그리고 이거는 좀 이따가 눈썹 여기 털은 다 뽑을 예정이에요. 너무 거슬리네요. 이쯤에서 블러셔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블러셔는 오늘 스틸라의 두 종류를 한번 써볼 건데요.
이거는 여러분 하나는 되게 쿨핑크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연스러운 핑크예요. 색감 차이 한번 보실래요? 확실히 여기에 흰기가 많이 들어가 있죠. 아우 띵. 아, 딱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딱 여기서 끝내. 그리고 원핑크. 너무 쿨핑크는 제가 살짝 웜톤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모가 조금 무리고 이게 세요. 모가 세가지고 발색이 세게 들어가네. 얼굴 가생이는 예 일단 이 정도만 예. 삐아 라스트 블러쉬 캐슈넛 블러썸 사용해서 나와라! 쉐이딩 브러쉬! 코 아래부터 먼저 쳐줄게. 요요요요요요요요. 짧아져라! 복코! 요요요요요. 여기까지 짓고, 여기까지. 근데 이게 실제로 봤을 때 그렇게 엄청 티가 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다는 사실. 여기로 한번. 우리 클린걸리 뭘 사용을 해줄까? 린멜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얘는 약간 펄이 들어가 있는 쿨핑 쪽이고 얘는 조금 더 어두운 것 같은데 웜이에요. 이쪽은 약간 뮤트 느낌? 살짝 채도가 낮은 쪽으로 한번 가볼까? 어? 좋은데? 이제 요거 빼주고 중국에서 구매한 핀을 하나 해줄 건데요. 풀 생각입니다. 짠! 핀을 해주고 여기 살짝 가려줄게요. 자연스럽게. 머리는 앞머리만 살짝 고데기를 빼주는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나 이렇게 하면 약간 살짝 보이는 것 같아. 오늘은 생머리야. 오늘은 여러분 제가 뭘 이렇게 똥 싸다가 망고처럼 뭘 까먹었나 했거든요. 이걸 안 해줬어요. 필립미디 히팅 뷰러인데 이게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켜져요. 여기가 하얘지면 이게 고데기처럼 엄청 뜨거워져요. 이거를 올려주면 됩니다. 근데 이게 엄청 뜨겁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화상 입을 뻔했다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좀 무섭더라고요. 일단 한번 해볼게요. 엄청 많이 뜨거운 것 같아요. 뷰러는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안 올라가는 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살릴 이거를 올릴 정도면 진짜 성능 하나는 충분한 것 같아요. 진짜 성능 하나는 이 정도면 좋은데? 너무 바짝 올라간다. 대박인데? 블랙으로 빡세게 올려주는 방법도 있지만 왠지 모르게 칼색이 하고 싶은데? 블랙이 좀 더 어울릴 것 같지만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어서 오늘 뭔가 그렇게까지 인상이 선명해지고 싶지는 않거든? 역시 나는 속눈썹이 이렇게 있어줘야 돼. 여러분, 뿌뿌뿌뿌! 살짝만 자연스럽게 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룩에는 고데기 이걸 너무 추천하고 싶은 게 너무 좋은 게 진짜 제 이쪽 속눈썹이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게 진짜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쪽 뷰러는 정말 포기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 올라가는 곳인데 이거를 올려버리네요. 이렇게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잘 쪄지니까 너무 편해. 짠. 너무 좋아요. 여러분 빨리 쌍수 해야겠어. 언제 도모오지? 하면은 진짜 잘 될 것 같은데.
우리 왠지 이쪽 얼굴이 좀 더 못생겼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 얼굴도 좀 괜찮아 보여.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 그 초등학교 첫사랑 친구를 만나러 갈 참입니다. 오늘 뒤져랑 술이나 마셔야겠어요. 안주는 거의 안 먹을 생각입니다, 저는. 입맛도 없어요.